자, 오늘은 또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으로 우리 시장 흘러가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참 오늘 시장도 쉽지 않습니다. 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또 오늘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본부장님?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현물에서 그러면 매수를 해주느냐, 현물도 매도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행복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코스피보다는 나은 코스닥을 좀 바라보면서 틈새 전략을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제 시장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참 이번 주 들어 굉장히 많은 악재가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노조에 대한 이야기, 직원이 뭐 방사능에 피폭됐다는 이야기, 또 HBM 관련한 이야기,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를 내려놓고 있긴 한데, 이걸 역설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기다렸던 조정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군들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급이라든지 실적의 개선세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역발상적으로 지금은 천천히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 가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포모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화장품인데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이들을 따라가기에는 다소 타이밍이 저는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쫓아가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포기를 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 대신에 반도체 IT의 어떤 기술적인 조정을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말 상승세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정을 맞이하긴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상승한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가시면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전체 섹터들을 좀 두루두루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위로도 좀 필요하시고 힘도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 보려면은 엄청 길게 보시는 게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증시 수급 형태, 수급적인 형태보다는 이슈에 굉장히 좀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지금 다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6월 초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 중심으로 좀 확인을 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기관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수급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타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일하고 전에 이렇게 시장이 계속 좀 출렁이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뭐 삼성전자 노조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K-칩 연장안이 그 연장안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의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AI 기본법 자체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추후에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세액 관련된 상법 개정안이나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직까지 좀 그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좀 더 빠지고 있는 이유는 세계의 이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좀 내용들도 같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러한 시장 안에서 변동성을 잘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인트에서는 기관보다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5거래일 동안 2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은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이름 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KB금융입니다. 그래도 금융주들은 최근에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계속해서 주가 자체가 아주 단단한 모습 현재 연출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우선주 현재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LG
LG화학입니다. LG화학과 LG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로는 네이버, 어제 신저가 경신하기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네이버 신저가 경신한 상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매도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기아는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HLB를 가장 많이 매도합니다. 바이오 기업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희비가 좀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엔캠입니다.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파마 리서치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보시면요. PNT 두 번째로 이름 올라와 있고 세 번째로는 TMC, 네 번째는 유니셈,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진엔텍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온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차익실현 매물들을 아주 크게 현재 출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코스피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HD 현대마리솔루션, 두 번째로는 기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HL만도,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 다섯 번째로는 고려아연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요. 한국의 IT 투톱 기업들을 나란히 매도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로는 LG전자, 네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TCK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대주전자재를 오늘 시장 기관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텍, 세 번째로는 또 펄어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이 펄어비스를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다섯 번째로는 RF 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YC, J2K바이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블루엠텍,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내는 종목들, 덜어내는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신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SL을 가져와 주셨고요.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FST를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대주전자재료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또 이 네. 종목이 방금 전에 이 기관과 네.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좀 특징 있게 나타난 종목이었는데 네. 외국인은 많이 담아내고 기관은 많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상승폭이 상당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기관 입장에서는 네네. 수급 화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네, 충분히 매도를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 거의 한 20거래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담아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투신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특히 이제 금융투자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재차 강조드리지만 금융투자는 굉장히 빠른 매매를 좀 선호를 합니다. 오늘 매수했다 그래서 내일도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도 매도가 가능한 수급 주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기관이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이 매도 물량을 받쳐줄 만한 수급이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겠죠. 근데 그 수급을 받고 있는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좋은 거래량뿐만 아니고 좋은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대주전자의 실리콘 응극제를 만드는 기업이 테슬라 밸류체인에 걸리면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 테슬라의 어떤 실리콘 응극제를 납품하는 기업은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실리콘 응극제를 만드는 기업이 대주전자가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에 대한 입증을 이미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르쉐라든지 아우디라든지 글로벌 이 완성차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납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그런 결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테슬라가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제품이 필요하느냐. 지금 2170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한 목표로 지금 실리콘 응극제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는 중국의 업체 거를 썼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주전자 재료를 지금 픽했고 실리콘 응극제를 지금 선택을 해서 계속적인 납품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톤당, 키로당이죠.
10kg당 $20 정도로 이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실리콘 음극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매출이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테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간 차종이 대표적으로 약 2종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내년 이맘때쯤 되면 9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더 가능하다. 대신에 이제 오늘 상승이 너무 강하게 나왔기 네. 때문에 쫓아가시기보다는 내일 혹은 다음 주에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오늘 15% 가까운 상승폭을 만들어냈는데 실적도 그렇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도 정말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뭐 워낙 큰 상승폭이기 때문에 뭐 내일 모레 흐름까지 체크해보시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한국항공우주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한국항공우주 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 아직까지는 그 수급적 형태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면은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달 18일부터 이 거래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좀 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8일이 아니고 지난달입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부터 계속 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 주는데 기관도 많이 지금 순매수가 들어와 주는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에 이제 포인트가 좀 몇 가지가 있긴 하는데 일단 2026년 때 KFA21에 대해서 양산 일정이 지금은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한국항공우주는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연내 그 아랍에미레이트 뭐 수리온 그리고 이라크 수리온 뭐 그리고 국내 KF21 등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모멘텀은 계속 많고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굉장히 좀 유효한데 여기에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에 대해서 올라갈 때쯤 하다가 조정세를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하실 요인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우주항공청이 이제 개청이 된 상황인데 저는 이 개청이 됐으면은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돼서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들이 주춤하면 어떡하지라고 했지만은 일단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수급적인 형태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일부 정도 나와주게 된다 하면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만 좀 더 조정이 나온다면은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지금 보이고 있는 하락세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외국인 투자자 매수가 강력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이후에 뭐 2, 3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든든한 매수세라면 또 상승의 힘이 더 받쳐지지 않을까 정말 우주를 향해 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는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SL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SL 지금 수급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추가 그러니까 수급의 어떤 이동 자체가 주도주냐 아니면 밸류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큰 변화를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주도주가 약하면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는 흐름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쉬어갈 때 오히려 저 PBR 관련주, 수급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이제 방어적인 좀 기저를 좀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SL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좀 나왔었거든요. 특히나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장중 매수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어떤 산업군 중에 자동차는 확실하게 올해는 꼭 보셔야 된다. 여기서 이제 현대차냐 기아냐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냐는 사실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많이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차가 좋다라고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부품 쪽을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도 SL 말고 뭐 우신시스템이라든지 화신 이런 기업들도 좀 많이 고려했는데 저는 SL이 보여준 이번 1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실적을 고려해본다라고 하면 가장 이제 두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바로 이제 미국 혹은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에 좀 달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꾸준히 지금 좋은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 기아, GM, 포드 이렇게 완성차 밸류 체인에 지금 걸려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 시장입니다. 인도에서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고 있고 IPO를 통해서 4조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지금 얻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인도 시장에 팩토리를 좀 많이 짓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이 기업은 미국과 함께 인도 시장에도 미리 진출이 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SL이 모든 것을 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의 위치라면 그리고 지금의 PBR 수준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수가 안 좋을 때도 방어해 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올해 자동차주에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상황인데 완성차냐 부품이냐 그 부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 관련해서는 SL 뭐 이 종목이 인도 시장 안에서도 이미 좀 힘을 펼치고 있고 실적도 괜찮은데 실적 전망까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기회에 지금 이 시점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FST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수급적 형태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오늘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힘을 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여력은 계속 남아있으니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달 중순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순매수의 유입이 굉장히 좀 되고 있는데 특히 22일부터 외국인 기관의 연속 5거래의 순매수의 유입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는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의 매수세를 들어와 준 것으로 좀 보여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투자 관점으로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주요 주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아닌 게 오히려 다행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주요 주는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 미국에서 그 3사나노 그 기술 로드맵 공개를 통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AMD 그로크와 협업 영향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동사가 좀 부각된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과의 좀 연관점을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삼성도 노조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게 지금 좀 더 빨리 회복이 된다 하면은 그래도 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때 동사의 경우에는 EUV 그 펠리크 시제품 납품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그 EUV 펠리클 국산화 성공에 따른 수혜 기업으로서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4월에 교환 사채를 좀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환가액이 주당 25,350원이거든요. 근데 이 교환 그 사채에 대한 교환 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계속 좀 남아있다 보니까 만약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계속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EUV 관련주로 FST 잡아주셨는데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훈풍이 조금 더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급도 든든하게 뒷받침되고 있고 그리고 주요 주주를 삼성전자로 잡아주셨는데 삼성전자 지금 노조 이슈까지 조금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FST 하반기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